없죠. 뭔가 소개팅은 저랑 또 좀 안 맞고. 네, 저는 이렇게 되게 잘 알고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오래 봤던 사람들이나 좀 그런 게 편한. 아, 좀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. 딱 보자면 와와와와 이런 게 아니고. 근데 누가 이제 소개팅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상대가 강동원 씨야. 가야죠. 가야죠. 시도해봐야죠. 네? 뭐든지 시도해봐야죠. 네? 뭐든지 이렇게. 네. 네.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. 명은 바뀌네요. 아까 소개팅 그렇게 그 소개팅 내 스타일이 아니라면서요. 그냥 되게 편하고 친구 같은 친구 같고 너무 이렇게 함께 뭘 하든지 재밌고 좀 서로 좋아하는 게 같아서 뭐 이렇게 뭘 해도 좋고 얘기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털털해서 그런 거 같아요. 그냥 이게 지금 뭐 남자친구냐 물어보면 없다 그러겠죠? 그러니까 네. 네,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고. 잘한다. 참 잘하네요. 어떻게 오빠가 안 생기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요 욕 많이 먹죠. 장난이죠. 수지야. 데뷔 후 3년 차인데 나이가 이제 20인데 말이에요. 네. 기분 좋은 너무 많은 국민이 붙어 있어요. 뭐 국민 대세, 국민 첫사랑, 뭐 국민 아이돌. 그거 괜찮아요? 네, 그만큼의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이거 즐겨 하시더라고요. 부담 있죠. 네. 그렇죠. 20살인데 네. 지금까지 제가 힐링캠프를 하면서 우리가 쭉 대세들을 만나보면 네.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모범생이거나 아니면 문제하거나 그게 두 가지인데 네.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모범생이라고는 말 못합니다. 네.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에 제가 그런 열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잘... 저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았지. 이게 좀 공부. 근데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 참 표현해 주기 참 좋은데. 네. 공부에 열정이 없다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됐죠. 네, 잘 안 됐죠. 그래요. 네. 그렇게 말씀하셔야지. 네, 그렇죠, 그렇죠. 감사합니다. 수지야. 네. 수지야. 이제 아빠가 태권도 또. 이제 아빠가 태권도 또 관장님으로서 엄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고 또 딸이 이 끼가 너무 많고 또 이뻐서 어디로 뛰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좀 엄했었어요. 또 통근 시간도 정할 정도로 뭐 8시까지 밥 먹을 시간에 들어오게끔 하고 손만 내리면 그냥 혼냈죠. 많이 맞았어요. 좀. 지금은 많이 또 미안하기도 하죠. 또 딸인데 이제 자식이 세 명인데 이제 수지 혼낼 때 밑에나 위에나 또 같이 또 들어서 너희들도 조심 안 하면 이런다 하는 걸 또 보여줘야 되니까 학교 이제 갔다 오면은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이제 없어요.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은 PC방이나 워낙 노래를 좋아하고 여기서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또 많이 이제 혼냈죠. 그때 너무 엄하게 키웠던 것을 아들도 아니고 딸을 미안한 감정도 있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수지야 그때는 너무 미안했다. 그 마음은 아빠가 오직했겠냐. 근데 또 받아주고 크면 이해 컸으니까 이해하라고 봐요. 네. 그래요. 아버님이 깜짝이야. 네, 서울 분이신가 봐요. 근데 네. 그 왜 그 네. 아빠 얼굴만 보고도 눈물을 흘려요? 그러게요. 너무 놀랐어요. 왜 울어요? 모르겠어요. 아빠 안 본 지는 얼마나 됐어요? 글쎄요. 오래된 것 같은데. 근데 아버님이 뭐 다른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나오셔서 그냥 우리 수지가 집에 오면 안 보여 부러요. 아니, 아빠 얼굴만 봐도 이렇게 금방 눈물이 터져가지고. 아버님이 네. 너무 미남이세요. 정말로. 네. 태권도 관장이었어요? 네, 아빠가 이제 태권도 관장님이셨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
애들이 이제 소꿉놀이 한참 할 때 저 이렇게 격파 띵틀 뛰어다니면서 놀았거든요. 와, 그럼 굉장히 무서우셨겠어요.